안녕하세요. 정일입니다. 자명당 서일봉 스님의 땡중 땡보살 사회차입니다. 32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야다라에게는 단마 이외에 불대선, 불대승 두 제자가 있었는데 스승인 반야다라의 열반 후에 그 종지가 유상종, 무상종, 정해종, 계행종, 무득종, 적정종 등의 여섯 종으로 나뉘어졌고 그들은 각기 주장을 달리 하여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단마는 그들 모두를 모아놓고 그대들이 이처럼 모두 다르게 생각하는 것은 결코 부처님의 뜻에 이르는 길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해탈에 이르는 길이 멀어질 것이니 오늘부터 내가 일일이 대면하여 그대들과 부처님의 법에 대해 의논하리라. 달마는 첫째 유상종으로 가서 온갖 법에는 어떤 것을 실상이라 하는가? 그 무리 중의 살바다라 존자가 모든 형상 가운데 어떤 형상도 끼어들미 없는 것을 실상이라 합니다. 달마께서는 모든 상이 끼어들미 없는 것이 실상이라 한다면 그럼 끼어듦 현상은 없다는 끼어듦은 어떤 것인가? 이에 실상은 변치 않고 변함은 실상이 아닙니다. 달마가 그러면 있음도 없음으로 변하고 없음도 있음으로 변하는 것인데 그대는 있음과 없음 가운데 어느 것을 실상이라 하겠는가? 그러자 살바다라 존자는 고개를 숙이며 합장을 하였다. 달마는 다시 둘째 무상종으로 가서 물었다. 그대는 무상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정득하는가? 지혜 있는 바라제가 제가 무상을 밝힐 때 마음에 취하거나 버림이 없으며 또한 밝힐 때를 당하여도 상대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정득하지 않는다 함은 정득할 바 없음을 정득한다는 것이며 삼매가 아니기에 제가 삼매라 이름하였습니다. 삼매가 아니라면 어찌 삼매라 이름하며 그대가 이미 정득하지 않는다면 정득할 바 없음을 어떻게 정득하였는가? 바라제는 곧바로 달마 앞에 합장을 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달마는 다시 셋째 정해종으로 가서 물었다. 그대들이 정해를 배우는데 그것이 하나인가 둘인가? 바란타라가 우리들의 선정은 하나도 둘도 아닙니다. 하나도 둘도 아니라면 어찌 정해라 하는가? 정에 머물러 있다면 정이 아니요. 해에 머물러 있다면 해가 아니니 하나는 꽃 하나가 아니고 둘이 꽃 둘이 아니라고. 그럼 이미 정도 해도 아니거늘 그대는 무엇을 정해라 하는 것인가? 그 말을 듣고 바란타라는 눈을 번쩍 뜨고 달마에게 예배를 하였습니다. 다시 달마는 넷째 계행종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계며 어떤 것이 행이라 하는가? 그리고 이 계행이라는 놈은 하나인가
둘인가? 그 무리 중의 한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하나와 둘, 둘과 하나가 모두 그대에게서 나오니 교벽에 의해서 물들음이 없으면 이를 개행이라고 합니다. 달마가 다시 물었다. 그대가 교법에 의하는 것이 곧 물들음이라 하였는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가르침의 수행이 될 수 없나니 안팎도 모르면서 어찌 개라 하겠는가. 저는 이미 안팎을 알았습니다. 이미 통달한 뒤에는 모두가 옳다고도 할 수 있고 모두가 그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로서 어찌 청정함에 미치겠습니까? 그대로가 곧 개요. 그대로가 곧 행입니다. 하하, 모두가 옳고 모두가 그러다면 청정은 공하근을 어찌 청정할 수 있으며 이미 통달했다면 걸림이 없거늘 어찌 안팎인들 논하리요. 현자는 조용히 달마를 향해 합장을 하였습니다. 달마는 다섯째 무득종에 가서 물었다. 그대들이 무득이라 하니 얻을 것이 없다면 무엇을 얻는가? 하지만 얻을 것이 없다 하는 것은 이미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얻은 것이 아니든가? 그 무리 중 보정이 대답했다. 제가 얻을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얻을 것 없음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 얻음은 얻음이라 말하지만 이 얻음은 얻음이 아닙니다. 하하, 이미 얻을 것이 없음을 얻은 것이 얻음이 없는 얻음이라면 그 얻음마저 얻을 수 없는 것이오늘 그 얻음도 없음이 없다 하는데 그러면 그 얻음은 어떻게 얻은 것인가? 보정 또한 달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함종의 종치라는 양변을 버리는 이 버리면서 동시에 융합하는 우리 흔히 나오는 상차 상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달마는 마지막 여섯째 적정종에 가서 물었다. 무엇을 적정이라 하는가? 그리고 법 가운데 무엇이 고요하고 무엇이 정멸한 것인가? 한 장로가 대답했다.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정멸이라 하고 법에 물들지 않는 것을 고요, 적정이라 합니다. 하하, 본 마음이 공한 것이기에 정멸하지 않다면 혹여 적정을 의지하여야 하겠지만 본래 공하고 정멸하여 항상 움직이는 것이 없다 하면서 어찌 적정을 이용하는가? 장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육종의 종사가 모두 달마에게 기여하였고 달마의 명성은 전 인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달마의 포교는 시작이 됩니다. 다시 18페이지로 돌아가서 소를 타고 소를 찾는가에서 진정한 용기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막다른 길에 이르면은 되돌아 나올 줄도 알고 어느 정도 목적을 성취하면 지나온 발자취를 생각하며 반성할 줄도 아는 것이 아닌가 한다. 자칫 물러설 때를 모르거나 놓을 때 놓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이 형성되기도 한다. 함정이 있고 시련이 있고 오르면 내려와야 하는 흥망성쇠의 교차 속에 세상이 만들어지듯 우리의 인생 또한 때로는 자신의 삶을 잘 살펴 반성도 하고 마땅히 고쳐나갈 아량이나 망가짐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스님의 저서 백전백승에서 운명은 인연의 최대치를 의미하므로 인간은 운명을 넘어설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고 하면서 그러나 순리로 따르면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개혁을 해야 할 시기에 혁명을 하면 실패하고 혁명을 해야 할 시기에 개혁을 하면은 개혁이 실패한다고 했습니다. 곡식의 속살을 연결게 하고 과일의 단맛을 숙성시킨다고 생각하면 행복한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